네,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10년 만에 3%를 넘어섰습니다. 기름값과 달걀 같은 식재료 값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물가 상승 요인들이 많아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. 김정우 기자입니다.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2%대를 유지하던 물가 상승률이 결국 3.2%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 2012년 1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. 석유류 물가가 무려 27.3% 뛰었고 돼지고기 12.2%, 달걀 33.4% 등 축산물 가격도 13.3% 급증했습니다. 지난해 국민 1,800만 명에게 1인당 2만 원씩 지원한 통신비 인하의 기저효과도 겹쳤습니다. 시장이 조금 뭐 사다가 먹고 그러네. 야채 같은 거 겁나게 올라오르죠. 계란 한 판에 9천 원 하니 만 원 하냐고 야단이더만. 식료품이나 연료비 지출비 중이 큰 저소득층에겐 부담이 더 컸는데 코로나19 사태 직전부터 최근까지 소득 수준별 물가 상승률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가 3.6%로 고소득층인 5분위보다 1%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. 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식료품 하반기에서 크게 올랐던 부분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것이 물가 압력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.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춘 각종 소비 활성화 대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수요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모 현상이라고 하죠. 공급망 부족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한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. 전 세계적 원자재와 부품 부족 현상에다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 외부 위협 요인까지 적지 않아 물가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